소리가 이렇게 쫙 켜지세요. 였습니다. 사실 아까 되게 이른 아침에 촬영 하나가 하고 잠깐 1시간 정도 집에 들어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이에요. 잠깐 집에 가서 꽁이랑 놀다가 좀 피아노 치고 그러다 나왔어요. Hello. 자야겠다. 한숨 잘게요. 아 진짜 잠들겠다. 이렇게 잠든 상태로 브이라이브 잠든 상태래. 말도 안 나와. 졸린 상태로 브이라이브 키는 건 처음인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졸려하는 거 본 적 있나? 생각해 팬들은 내 졸려하는 거 본 적 없구나? 나 졸려하는 거 본 적 있는 사람. 아 예전에 정선. 정선? 예, 인스타 라이브. 그때 나 졸려 있었어요?
불러내. 넌 가져와. 염색했어요. 염색했어요. 되게 시크해졌어. 머리 좀 어두워지니까. 이게 다들 모르겠다. 이건 그냥 블랙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블랙 같지만 블랙이 아니야. No, this no black. This is no black. This is blue. Deep blue. This is new hair. 그 시크해 보이죠? 태민, I love you. Black hair. I love my body rhythm. Won't you follow my body rhythm? Won't you follow my body rhythm? 몰라. 주세요. 쌍꺼풀이 자꾸 이쪽이 너무 진하게 져가지고. 오, 되게 빨리 왔다. 오늘은 그냥 의미 없는, 의미 없다기보다 코드를 하는 날. 아마 다 알겠지만. 어? 알겠지만 그 오늘 처음으로 코드를 하고요. 그리고 어제, 바로 어제 우리 팬들이 만들어준, 아, 입으로 얘기하기 부끄럽지만 참 왜 그런 걸 또 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내가 뭐 달라고도 안 했는데 진짜. 정말 쇼 챔피언에서. 몰라, 그냥 뭐 주니까 받는 건데 고맙게 1등 했더라고 샤이니가. 열창 열창.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고마워요. 멤버들도 진짜 고마웠고, 그 소식을 이제 단카방에 저희 스텝 이제 냄궁 의수님께서 딱 공지를 해주면서 알게 되었는데, 오늘 또 1위를 가자고요. 아, 무리하지 마요. 무리, 에이, 무리하지 마. 그 힘들어. 왜 또 기대하게 만들고 그래 진짜. 에이, 괜찮아요. 1등 하면 뭐 기분 좋겠지만 괜찮아요. 괜찮다니까. 에이, 뭐 또 그죠? 팬들 힘들게 그런 게 막 팬들은 이렇게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린 괜찮아요. 우린 동콜미로 나왔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즐거운 추억 만드는 걸로 괜찮아요. 아이, 무리 무리 안 해도 돼. 오늘 히리오브 누구누구예요? 생방송 시작해야 알 수 있어요. 생방송 시작해야 알 수 있다고요? 우리 올라가려면? 아이, 괜찮아, 안 올라가도 돼. 그럼 기대하게 되잖아. 오늘 예감이 좋다. 나 집에 트로피 많더라.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응? 어? V라이브 켜져 있었네? 안녕? 안녕?
장난이고 진짜 고마워요. 요새는 뭐 물론 되게 값진 거지만 그것보다 되게 좋은 결과물로 무대를 남길 수 있는 거에 더 초점을 많이 맞춰서 멤버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막 그렇게 준비 사실 솔직히 말하면 동콜미가 이렇게 듣는 음악보다는 보여주는 퍼포먼스형 음악이다 보니까 되게 성적 그러니까 뭐랄까 되게 대중분들한테 어필이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곡 자체가 막 근데 되게 회자도 많이 되잖아요 그 퇴근길에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동콜미 뭐 또는 이제 뭔가 뭐 그런 등등등 되게 그런 식으로 많이 회자가 돼서 되게 좋았고 오디지 영상 보셨어요? 저 되게 나가고 싶다고 되게 제가 적극적으로 꼭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건데 저희가 또 샤이니로 촬영을 해서 너무 좋았고 거기서 이제 멤버들하고 되게 좋은 콘텐츠 만들어서 되게 뜻깊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좋아하는 영상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콘텐츠 그랬습니다 맞지 아이들 너무 귀엽더라 요새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내가 뭐랄까 뭐 나이가 들어서 막 이제 나도 막 결혼할 나이가 됐다 막 아이가 있을 만한 나이다 이러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이들하고 있으면 되게 좋은 기운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아이들이 순수하고 뭔가 깨끗한 뭔가 어린 시절 나의 모습을 아이고 침 튀었네 미안해요 어린 시절의 나의 모습? 아무튼 그런 것 같아 그랬습니다 맑아지는 기분 너한테는 내가 그러니? 너 몇 살이야? 다들 여기 몇 살이야? 나보다 나이 많아? 나 29이야 나 29이거든? 너네 나한테 오빠라고 불러 이제 삼촌이라든가 28짤 갓 20짤 24짤 어이구 23짤 안녕하세요 38짤 18짤 다들 애기들이네 그래도 내가 그러면 내가 그 나보다 연상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름 일 시작한 걸로 치면은 난 15년째 그러니까 회사 들어온 걸로 치면 2005년대 들어왔으니까 16년 차 2005년 맞나? 아무튼 16년 차 일하고 있는 나보다 일 오래 한 사람 있어요 여기서? 나 어른이에요 어른이에요 22짤 나도 이제 실장급이란 말이지 본부장급이란 말이야 사실 그 정도는 됐을 텐데 회사를 들어갈 때 나도 직책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차근차근 승진했었어야 해 그랬으면 이사였을 수도 있어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헐 19살이면 내 아저씨로 보여? 근데 진짜? 진짜 내가 아저씨로 보일 수도 있겠다 너무 속상하다 되게 그래도 너한테도 되게 멋있어 보이고 싶어 그냥 오빠로 보이고 싶다 의지씨 나도 아저씨 솔직히 동안이긴 하지 우리 팀이 다 동안이긴 해 그 사실 그래서 일부러 더 어린 척하는 것도 있긴 해 이때다 좀 있으면 얼굴 훅 가기 전에 더 어린 척 해야겠다 스물 너무 어리지 않지? 나 스물이면 어린이잖아 나 스무 살 때 너무 기억 잘 나 얼마 전에 나 스물이었거든 근데 진짜 후딱이야 정말
평생 어린 척 하죠. 이제 아무튼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나? 주차할 때까지 좀만 더 하자. 태민이가 내 옆에 있는 초4동생보다 동안이. 에이 그건 아니다. 근데 난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린이다 찍으면 나 대학생으로 보고 무슨 어린이냐고 막 그런 소리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얼굴이 초등학교 때 얼굴이어서. 나도 일하기 싫지. 아 다들 일하고 있나? 일하기 싫겠다. 산책하고 놀고 막 그냥 이브랑 아담이랑 듣고 막 공원 같은데 놀러 다니고 싶다. 한강 가서 막 도시락 싸들고 가족들하고 막 이렇게 걸으면 산책하다가 이브 밥도 주고 우리도 밥 먹고 물 먹이고 그냥 뛰어노는 모습도 예쁜데 애들. 그러고 싶다. 하웨비빈 끝. Today and countdown. M countdown. Our gonna do code first stage. So stay tuned. After maybe five hours ago, later. 몇 시간 뒤에 나오지? 다섯 시간. Five hours later. You can watch our new stage called Very Interesting. Interesting, 맞나? 어. Excited and powerful and beautiful. 요. 그거 봤어요? 저희 인도네시아 온영이랑 저랑 찍은 거 있는데, 김밥 패밀리라고. 괜찮아요. 매일 불법 주차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어어. 잠깐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어쩔 수 없어. 이건 이해해줘야 돼. 될 데가 없는데 어떡해. 이거는 심지어 불법이라기보다 잠깐 임시. 아, 네. 다시 올 거예요. 어, 다시 올 거예요. 신고하지 마요. 또 누가 여기다 이제 CJ 건물에 전화해가지고 샤이니 매니저 차 운전 주차 이상한데 했다고 신고 물어봤는데. 이제 여기서는 찍으면 안 되나? 일단 내려서 이제 인사 가야겠다. 안녕, 나 이제 가볼게. 봉콜미 녹화가 있어서 봉콜미 하러 갈게요. 안녕. 고마워요. 안녕. 사랑해요. 안녕.